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 가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엄청난 일이 벌렸죠. 예,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상당히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수익을 갖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3분기, 4분기 기업의 3, 4분기의 실적이 가장 큰 영향을 시키는데요.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기업들이 빅히트가 됐고요. 3분기가 지금 영업이 401억, 그래서 73%가 증가했다. 이렇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들 한번 빅히트가 그러면서 조금은 올랐겠죠? 네. 자, 그래서 7.19%가 올라갔는데요. 그 다음에 동국제강, 예. 네. 역시 영업이익이 3분기가 857억에, 그죠? 51.1%가 증가했다. 그 다음에, 예, 녹십자가, 예, 녹십자가 이번에 3분기가 자그마치 또 507억으로 37%가 증가했고요. 대우조선행이 이제 흑자 전환을 했죠. 오늘은 지금까지 해왔던 종목들이 조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바뀌는 상황으로 가기도 하면서 동시에 또 무시할 수 없는 경기 불황에서 시달렸던 종목이 이제 새롭게 등장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제 제가 금요일 날인가요? 금요일 날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반도체 쌍두마차가 간다. 그래서 반도체 쌍두마차가 주도주로 가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사보신 분들은 상당히, 오늘 아침부터 산 사람들은 상당히 좋았죠. 그죠? 예. 그럼 같이 한번,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무엇이 변했는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오르는 동안 오늘 49포인트가 막판에 또 끌어올렸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대세 상승장으로 간다라고 얘기했고요. 그죠? 흔들리지 말고 가라고 그랬는데 이 박스권 3개월 동안의 박스권 때문에 거의 투자자들이 멘붕에 빠졌었습니다. 조정에서 더 이상, 아니 전문가는 상승장이라는데 뭐가 가지도 않는 걸 상승장이라 그러냐. 저는 이미 주봉을 보면서 대세 상승장으로 간다라고 이미 여기서 얘기를 했지요. 그리고 박스권이다. 조만간 돌파 나간다. 그렇지만 여기서 마지막에 털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국 많은 전문가들이나 그 다음에 이 뭐죠? 다시 폭락이 한다. 현금 확보하라고 그랬던 자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을 텐데요. 만약에 현금 확보라는 얘기를 듣고서 만약에 주식들을 잘랐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상당히 어려웠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자, 주봉으로 계속 양봉을 내면서 순식간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다시 일봉으로 갑니다. 참 이 자리죠. 여기서 현금 확보라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현금 확보를 하고 자, 매도로 대응했다면, 그죠? 매도로 대응했다면 역시 예, 수익을 반환했을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 그죠? 그래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좋은 종목을 매수했다면, 그죠? 좋은 종목을 매수했다면 어떻게 돼요? 과감하게 보유할 수 있어야 돼요. 과감히 보유했어야 했다. 그죠? 얼마나 멋있었나요? 수익이 이렇게 커졌는데요. 그럼 무슨 종목이 주도주로 나가는지 여러분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이미 신고가 행진을 갔고요. 그죠? 코스닥은 어떻게 했나요? 코스닥을 한번 볼까요? 예, 코스닥은 역시 60일선을 올라타는 멋진 추세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이제 코스닥은 안 가고 코스피만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내가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가느냐가 중요하다. 이것을 반드시 중시해야 된다. 그죠? 자, 오늘 시장은 어제에서 이제는 반도체 형님들이 쌍끌이로 엄청난 끌어올렸습니다. 자, 이미 2600포인트가 불과, 그죠? 고지가 바로 저기입니다. 자, 신고가를 내면서 4.9%로 무조건 올라갔죠? 자, 하이닉스는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하이닉스는 오늘 거의 9.25% 거의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여러분 알았나요? 몰랐죠? 자, 그러면 얘하고 같이 가는 종목들이 그러면 유진테크.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얘도 8.3%가 날라서 또 가능합니다. 자, 이런 것들, KC텍, 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다 반도체가, 막, 그죠? 난리가 났어요, 진짜로. 솔브레인, 소부장이 다 날아가고요. 쌍끌이 형님들이 옮기면서 종목들이 전부 날아간 겁니다. 아이고, 이걸 어떡하냐, 이걸. 그죠? 들고 있으라니까 못 들고 있고 다 잘라가지고 신고가 나가고 있는데 안타까운 사실이 오늘 엄청난 일을 벌였는데 투자 종합을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외인들이 코스닥, 코스피, 기관이 코스피를 강력하게 샀고요. 개인들은 역시 차익 실현에 몰두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전, 그죠? 코스피, 코스닥, 거기다가 푸죠? 여기 주식 선물까지 왕창 사버렸습니다. 자그마치 4,655억, 코스닥에 1,143억.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일 났다고 그러는 것이 연기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연기금은 오늘 2,000억을 팔았습니다, 거꾸로. 이 사람들이 지금 기타 법인하고 연기금하고 투신까지 엄청나게 팔아지켰습니다. 투신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펀드 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죠. 더더구나 연기금을 파는 것은 연기금을 돈을 벌 수 없었다고 얘기가 끊임없이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가 가고 있는데 전고점을 얼마나 남았나요? 안타깝죠. 전고점은 얼마나 남았나요? 이제 역사적 고점, 시장의 역사적 고점, 다시 말해서 시장 지수 코스피 역사적 고점이 2607,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그죠? 40년 역사에 지금 불과 얼마 남았어요? 2607.1인데 지금 2543.04입니다. 2543. 우슬이 다 뛰어버리고 하면 불과 지금 얼마 남았어요? 64포인트입니다. 자, 64포인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2600포인트 넘는 거는 너무 쉬운 일입니다. 자, 지금 오늘 49포인트가 올랐는데요. 자, 64포인트면 한순간에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두세 번으로 나눌 수도 있고 그건 모릅니다. 그건 아무것도 예측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간다는 사실에 중시하라. 외국인이 시장을 모두 다 이끌어가고 있다. 제가 끊임없이 개미에 물려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다. 가장 핵심은 역시 환율이 급락을 하면서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은 결국 환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자, 대한민국 경제가 외국에서 보면 예, IMF에서도 봐도 성장 속도가 10대 강국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GDP 성장률을 자 환율은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오늘도 대규모 매수가 다면서 환율은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수는 어디까지 갈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지수는 제가 볼 때는 전고점을 만약에 돌파한다 그러면 역사적 고점이 없습니다. 더 이상의 40년 역사의 우리나라 시장 처음으로 그죠? 고점을 돌파하는 그야말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1000포인트 갈 때 이제 누가 아니야 삼성전자가 끌어올렸다. 2000포인트 넘어갈 때가 다 2000포인트 넘어갈 때가 전기차가 끌어올렸다. 자, 3000포인트 넘어갈 때 주도주는 누구냐? 예, 문제 같죠. 누구냐? 그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주도주가 과연 누굴까요? 자, 오늘은 배터리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쌍끌이로 엄청나게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죠? 이건 역대 이래 처음이죠. 자, 배터리가 갈 줄 알고 저도 상당히, 물론 뭐 삼성 SDI가 50만 원이 넘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등장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조선업 상황입니다. 우리는 쌍끌이로 계속해서, 아니 쌍끌이로 아니라 계속해서 야금야금 매집을 해서 왔습니다. 한국, 조선해양. 자, 중국이 이제 벗어났는데 엄청 오늘도 얘가 7%가 올랐습니다. 이 무거운 주식이 7% 올랐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어떻게 쓸까요? 삼성중공업도 역시 5.8이 올라서 신고가 행진을 갑니다. 대우조선해양은요? 이번에 흑자 전환했죠? 대우조선해양도 역시 8%의 급상승을 했습니다. 자, 새로운 주도주가 나간다고 그럼 얘만 나갈까요?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크게 가져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종목이 업황이 새롭게 조정을 끝내고 나갈 때 새로운 종목에서 주도주가 나오는 것을 선행 매수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한번 지난번에 카타르 얘기가 나올 때 급등 나가서 조정받고 매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야금야금 매집을 했고 최근에는 그죠 여기서 매수를 한번 했고요. 또 여기서 매수를 해서 지금 수익이 크게 깔고 가고 있습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분이 여러분이 있어야 제가 끊임없이 시장 상황이 이제 개미한테 물린 것이 벗어나기 시작하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외국인들이 들어 매수에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환율이 급락하면서 지수는 더 간다. 이거를 끊임없이 얘기를 해줬는데 이미 무료방송에서 유료방송 같은 얘기를 수없이 한번 환율 강의를 했는데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알면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많이 산 게 뭐예요? 한국전력 참 큰일 났습니다. 한국전력 그죠? 그 다음에 뭘 사나요? 줄 많이 사는 사람들이 뭐 이런 화장품 아모레 퍼시픽 이런 거 사들고 있습니다. 그죠? 또 뭘 사나요? 거기다가 신풍제약까지 이 꼭대기 올라간 종목을 갖다가 지금 욕심내서 갈 필요가 있냐 그죠? 여기서 그죠? 그러면 조선주가 나가면 다음 수혜주가 뭔지를 여러분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고민해서 사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또 나갔고 또 나가고 계속 저희는 매집을 한 7, 8번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매수해서 가는 종목이 뭔지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아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 제 무료 방송을 잘 듣고 잘 보다 보면 힌트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료원이 채팅창에다 이미 써줬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은 종목이 어떻게 가는지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이제 업황에서 여러분이 이 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사면 결국 유동성이 확보된다는 사실이 당연히 일어나게 되고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반드시 고민하라. 어? 저게 나가겠는데? 무슨 종목일까? 여러분, 그죠? 유동성이 확보됐을 때는 어떤 종목이 나갈까요? 어떤 종목이 나가죠? 증권주가 옮기잖아요. 그죠? 실적도 좋았고 개미들이 그동안에 돈을 많이 벌어줬고 증권사들의 어떤 거요? 이제 지금까지 왔던 수수료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열심히 터득하려고 하는 것이 투자 종합에서도 볼 수 있죠. 증권사가 어디 들어가 있나요? 금융투자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얘들은 뭔가가 지금 수익구조를 다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고 있잖아요. 오, 진짜입니까? 키움증권. 엄청나게 나가고 있죠. 와, 여러분이 이 흐름을 모른다면 역시 결국 수익을 못 낸다는 거죠. 제가 끊임없이 알려줘도 그죠? 아직도 급등상한가 먹으려고 쫓아다니는 게 역시 수두룩합니다. 급등상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뭘 먹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죠? 자, 더더구나 요즘 아주 오늘 빅뉴스가 나온 게 뭐였었죠? 빅뉴스가 나온 게 뭐죠? 아시아나 항공을 끌어당긴 게 누구예요? 대한항공이잖아요. 대한항공하고 산업은행하고 계약을 하면서 이제 아시아나 항공을 대형 항공사로 만드는 대한항공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미리 선행으로 매수해서 오늘 강하게 또 나갔죠. 여기서 또 추가 매수를 하면서 어우, 매수 들어가라. 좋은 일 벌어진다. 자, 오늘 12%가 넘게 올라와서 엄청나게 나갔다가 내려왔지만 끝난 거 아니죠. 자, 이렇게 갈 수 있어야 여러분이 뭐가 생긴다. 기관 외국인 많이 팔았지만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기관 외국인이 당장 합병한다고 문제가 아니라 또 하나의 뭐냐면 지금 해양 운임비, 다시 말해서 BDI 지수라든지 그죠? 또 상하이 컨테이너선 그 지수라든지 이렇게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급상승하고 있다. 급상승하고는 운임비가 즉상하니까 빨리빨리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대한항공의 화물기입니다. 자, 하나만 더 팁을 드린다면 항공주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죠? 여객수송입니다. 여객수송. 이걸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떤 거죠? 기업의 영업이익이 커지는 거죠. 그죠? 오늘 글씨가 잘 써지네요. 두 번째가 뭐죠? 바로 화물입니다. 화물이 늘었기 때문에 자, 하나 팁을 드린다면 우리나라의 대한항공이 화물 운송이 늘었기 때문에 흑자 전환했지만 일본은 화물기가 없고 여객기만이기 때문에 일본은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적자 전환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유가입니다. 비행기는 휘발유가 비싸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가장 저가 기름을 씁니다. 저가 기름을요. 그래서 저가 기름을 쓰기 때문에 이건 세 번째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핵심입니다. 기업이 그래서 어떻게 가는 건지를 여러분이 알면 아하, 항공주를 왜 사야 되느냐. 템플턴이 그래서 추천이 나가서 매수에 들어갔던 겁니다. 요것 때문에. 이런 걸 여러분이 배우는 사람하고 안 배우는 사람하고 얼마나 수익이 차이가 날까요? 이런 하나하나를 유료봉성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봤더니 어떻게 됐다? 대한항공이 영업이익이 흑자를 1,102억을 했다.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했다. 이걸 알 수 있잖아요. 3분기는 어떻게 됐나요? 3분기는 지금 제가 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잠깐만요. 그거 한번 대한항공을 검색해서 분기보고서의 3분기 실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마이크 소리가 다른 데서 나와서 여러분 녹화 중에 죄송합니다. 자, 한번 영업이익을 보니까 3분기는 조금 손실이 났네요. 그래서 손실이 좀 났기 때문에 9월 3분기는 좀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시끄러워서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만 힌트를 드리고요. 종목을 어떻게 가는지 알고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실적이 부진했을 때 과연 얘가 폭락을 할 거냐 한번 안으로 감시하시고 그 다음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4분기에는 또다시 화물기의 영향력으로 실적 개선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것을 잘 들고 가시면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번 3분기 실적은 손실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항공이 그 다음에 3Q 영업손실 자 이제 문제는 뭐죠?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새로운 주도주가 가는 거를 잡지 못하면 또다시 수익에 예, 반도체가 엄청나게 어떤 그래서 한 나라의 경기가 어렵고 세계 경제가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종목이 뭐냐 하면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살아나면 그죠? 경기가 살아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경기가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 살아나면 예, 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IMF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GDP 성장률을 이제 10대 강국으로 간다라고 다시 예,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걸 다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매수했다면 이 시기에 대세 상승장으로 가고 있는 이 시기에 설마 전문가 템플턴 전문가가 계속해서 대세 상승장이라고 그러는데 주가가 박스권에서 3개월을 조정하는데 저게 갈까 의심스러웠죠. 역시 가잖아요. 그죠? 박스를 돌파하고 엄청난 일을 벌이죠. 어디까지 갈지는 저는 추측 안 합니다. 2600포인트가 얼마인지 불과 64포인트뿐이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는다면 대한민국 증시는 어디까지 간다? 3000포인트 갈지 4000포인트 갈지 5000포인트 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 거에 여러분은 예측에 전문가들이 자꾸만 예측하고 뭐 주장하고 그런 거 다 믿지 마시고요. 얼마 전에 증권사가 다 여기서 그죠? 현금 확보해야 된다고 아우성 칠 때가 엊그제였는데 이제 와서 증권사에서는 뭐라고 예측하죠? 2700포인트 간다, 2800포인트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런 예측에 연연해하지 말고 내가 주도주가 무엇이 나가는지 어떤 종목이 신고가 행진을 가는지 그것을 매수하는 데 전념하라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는 이미 신고가 행진을 가기 위해서 오늘도 또 나갔으니까 어디까지 갈 겁니까? 삼성전자가 드디어 역사적 고점을 다 넘어버렸습니다. 그죠? 역사적 고점을 다 넘었고요. 하이닉스는요? 하이닉스는요? 그럼 여러분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없으면 여러분 돈 못 버나요? 아닙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그죠? 소부장 종목을 사면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본다고 끊임없이 얘기했죠. 자, 삼성전자가 역사적 고점을 넘었지만 얘는 전고점이 이제 10만 6천 원입니다. 이거를 도망가지 말라는 보장이 있나요? 오늘 엄청나게 오늘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에 딸린 식구들을 절대로 함부로 매도하지 않고 수익을 극대화하라. 요 말까지 하고 오늘 저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수익 나는 장으로 좋은 종목을 강력하게 들고 가서 큰 수익 나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부실 종목 만지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길로 안내하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셔서 큰 수익 내서 노후 자금을 보장받는 행복한 투자자가 되시기를 진실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